Hello everyone. This is your English teacher, Ellie.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Lesson 5, Where is my cap? Lesson 6, What time is it?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ine 수업에서 꼭 해야 될 것 함께 알아봅시다. 수업을 미루지 말고 제 시간에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장에 수업 날짜를 꼭 기록해 주세요. 책과 공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수업해 주세요. 주어진 과제는 수업 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스스로 학습장에 적어두었다가 등교 수업 때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학습장이나 연습장 혹은 영어 공책을 펴주세요. 오늘의 날짜, August 26, 오늘은 8월 26일이고요.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첫 번째로, on, in, under, by, 위치를 나타내는 노래 기억나죠? 두 번 들으면서 따라 부를게요. 그리고 number song, 숫자를 나타내는 노래 1에서 100번까지 함께 따라하기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것도 함께 들으면서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영어책 70쪽의 내용과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your English book, page 70' 70쪽을 펴주세요. 70쪽에 'My work'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더 크게 볼게요. 1번 내용 주어진 어구를 사용하여 시각을 묻고 답하며 무엇을 할 시간인지 대화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선생님이 대화로 꾸며봤으니 함께 듣고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그림에 맞게 어구를 완성한 후 시각과 함께 무엇을 할 시간인지 말해 보세요 함께 해볼 거고요. 그리고 3번 문장 잘 듣고 들려주는 문장을 골라 해당 시각을 써보세요. 선생님이 녹음한 내용을 들려줄 테니 해당 시각을 골라서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는요.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하고 문제가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의 시각,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 후에 무엇을 했을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 잘 듣고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대화를 만들어서 대화를 직접 해보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으니 문장을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먼저 1번 그림을 보니 친구가 시각을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time for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다 라고 남자친구가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을 보니 12시 10분이에요. 12시 10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12 10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I'm hungry. What time is it? It's 12:10. It's time for lunch. 자,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은 남자아이가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시간은 8시 30분이에요.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로 봐서 아침 시간인 것 같죠? 자, 8시 30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8:3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 time for school, 학교 갈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대화로 따라해 볼게요. It's time for school. What time is it? It's 8:30. 여러분 숫자 말하기 참 힘들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실력이 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올려놓은 숫자송도 여러 번 따라해 주세요. 2번에서 4번까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책에 풀어주세요. It's 7:20. It's time for breakfast. I'm hungry. I'm hungry too.
What time is it? It's 12:20. Oh, it's time for lunch. 자, 이제 2번에서 4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시다. 2번 문제의 그림에 맞게 어구를 완성한 후 시각과 함께 무엇을 할 시간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인 것 같죠? 창밖을 보니 달과 별이 떠 있어요. 그러면 자러 갈 시간이다. 어떻게 할까요? Time for b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Time for bed. 자러 갈 시간이다. 자, 시간을 보니 9시 40분쯤 되었죠? 그래서 9시 40분은 9:40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It's 9:40. 9시 40분이야. It's time for bed. 자러 갈 시간이야. 잠잘 시간이야.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세요. 3번 문제 함께 해봅시다. 잘 듣고 들려주는 문장을 골라 해당하는 시각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들려준 문장 기억나나요? It's time for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야 라고 했고요. 시간은 7:20였습니다. 7시 20분이었죠? 7:20. 자, 4번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현재의 시각은 12:20, 12시 20분이었고요. 두 사람은 대화 후에 아마도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점심시간이고 두 사람 모두 배가 고프다고 했기 때문이죠. 5에서 6과 복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장에 맞게 어구를 쓰고 문장을 읽어주세요. 먼저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1번 그림 A와 B에서 위치가 서로 다른 것을 두 개 골라 빈칸에 쓴 후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어구를 완성해 보세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A와 B의 그림에 차이 나는 부분이 네, 이 고양이가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고양이라고 쓰고 위치는 on the bed, 그리고 B번 그림에서는 under the table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그림도 찾았나요? 그렇죠. A번 그림의 가방의 위치, B번 그림의 또 가방의 위치를 보니 달라요. 자, 그러면 가방이라고 쓰고 A번 그림에선 어디 있었죠? 그렇죠. In the box. 박스 안에 있었고요. B번 그림에서는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죠? 위치 말하기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세요. 2번 문제도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그림에 알맞은 문장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자, 이제 함께 풀어볼까요? 자, The little bird, 작은 새가 첫 번째 그림에서 It's under the desk. 책상 아래 있죠? 두 번째 그림은 It's in the bag. 가방 안에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It's on the bed. 침대 위에 있네요. 자, 3번 문제는 그림에 맞는 어구가 되도록 이 빵 모양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해당 어구를 완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각각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는 모두 5문제입니다. 먼저 1번과 2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까요? 1번 그림에 보니 친구가 무언가를 먹고 있고 해가 뜬 걸 보니 아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time for 뭐가 될까요? 그렇죠? breakfast. 그래서 time for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Number 2에 보니 학교에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time for school, time for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학습장이나 영어 노트 혹은 연습장에 답만 적어주세요. 3번에 3번, 4번 문제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이제 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문제, 친구가 무언가를 먹고 있고요. 낮 시간인 것 같죠? 12:10이네요. 자, 그러면, 그렇죠? Time for lunch가 되겠고요. 4번 문제는 밤인 것 같고 친구가 또 무엇인가 먹고 있네요. Dinner, 저녁이란 뜻이죠?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야 라는 뜻입니다. 3번의 마지막 문제, 역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함께 볼까요? 5번에 보니 친구가 자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time for bed, 자러 갈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각 시계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 번호를 써보세요. 각 시계를 보니 부엉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시계 안쪽에 해와 달 그림이 있죠? 이것이 낮과 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장을 알맞게 번호를 써주세요. 자,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번. 1번의 내용은 It's time for school. 학교 갈 시간이다. 8:10 맞겠죠? 낮 모양의 그림이 있고 부엉이가 가방을 메고 모자를 썼네요. 2번은요. It's time for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야. 자, 낮 그림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7:30. 너무 이른 시간이죠? 점심 시간은 12:2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되겠고요. 3번은 It's time for bed. 자러 갈 시간이야. 자, 달 모양의 그림이 있는 게 두 개 있는데요. 부엉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그림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3번, It's time for bed가 되겠습니다. 4번, It's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야. 저녁 먹을 시간은 달 모양이겠죠. 6:40가 있는 부엉이가 저녁을 먹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t's time for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야. 부엉이가 아침에 맛있게 빵을 먹고 있네요. 여기다가 5번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1번, It's time for school. 2번, It's time for lunch. 3번, It's time for bed. 4번, It's time for dinner. 5번, It's time for breakfast.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ugust 26th, Wednesday,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활동은요. On, in, under, by, 위치를 나타내는 song, 노래 두 번씩 듣기. 그리고 number song, 두 번씩 듣기. 영어책 70쪽과 복습 문제 풀기였어요. 모두 잘했으면 여러분들의 노트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Okay, guys. You did a really good job. See you next time. Bye-bye.